파트너들도 얼마 없이 늦게 문을 열었어요. 근데 왔는데 줄이 그냥 쫙 서 있는 거 바깥에. 고객분들이 다 귀성을 하신 거예요. 서울로. 스타벅스를 오려고? 스타벅스를 오려고. 홍보신! 홍보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홍보의 신세계로 안내할 홍보신 최혜서입니다.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아침마다 먹는 커피를 사왔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뭐 오자마자 퀴즈요? 올해는 땡땡땡땡 코리아가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땡땡땡땡 코리아요? 땡땡땡땡? 전혀 모르겠는데 코리아면 우리나라 건데? 지금 홍보신님이 가져오고 가세요. 이거? 커피? 아메리카노. 어? 스타벅스? 스타벅스 코리아? 25주년이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용하고 있는데요. 또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스타벅스에 얽힌 제 개인사도 있고 해가지고 애착이 가는데요.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신이 왔다. 홍보신이 왔다. 근데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스타벅스에서 25년간 근무하신 선배님이세요. 25년이요? 25년 오픈할 때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기념비적인 분이 저랑 촬영을 하신다고요? 선배님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불러야 돼요? 헬렌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스타벅스는 닉네임 문화죠? 네, 맞습니다. 저도 닉네임 한번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기쁨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기쁨이요? 네, 좋은 날이기도 하니까 조이 기쁨으로 지어드리겠습니다. 헬렌? 조이. 조이? 아, 네. 최조이입니다. 헬렌은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999년도 7월부터 일을 했으니까 25년이 넘었고요. 이 자리에 25년 전에 계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오픈할 때? 오픈할 때부터 있었어요. 살아있는 뭐 약간 스타벅스의 레전드. 그렇죠. 스타벅스의 뭐 화석. 화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1호점에 오픈하신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1호점 점장을 맡고 있는 라키라고 합니다. 점장님이세요? 네. 영해 보이시네요, 되게.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저희 오늘 음료도 좀 먹어보고 25주년이라 좀 둘러보려고 그러는데 추천해 주실 거 있을까요? 저희가 마침 25주년 스타벅스 푸드가 나와 있어요. 이 부드러운 흑임자로라고 베어리스타 브라우니 케이크가 25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케이크입니다. 그럼 그거랑 카페 라떼하고요. 아메리카노. 우와. 또 직접 갖다 주는 서비스가. 제가 헬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직접 올라왔어요. 맛있게 한번 드셔보실까요? 곰이 너무 귀여워가지고서. 안에는 또 잼이 있어가지고. 오, 잼이다, 잼이다. 이게 뭐죠? 라즈베리인가요? 네, 잼이요. 많이 안 달고 초콜릿 맛이 되게 진해서 아메리카노도 그렇고 라떼도 그렇고 같이 먹기 너무 좋은 빵 같아요. 초코의 맛이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오! 맛이 느껴지는데요, 흑임자의 맛이? 이걸 맛있으시면 이제 연배를 알 수 있다는 평이 있거든요. MG들은 이걸 선택하고. 아니요, 요즘 이거 유행이잖아요. 저 MG잖아요, 그때. 저 MG잖아요, 그때 선택했잖아요. 흑임자 롤은 어떠세요? 퍽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5주년 기념으로 나온 네, 거예요? 맞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네, 기억 안 했습니다. 라키는 네. 여기 이대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여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999년도에 오픈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1호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커피라는 문화가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이 이대에 처음으로 1호점을 오픈했고 가장 스타벅스의 처음이자 기본을 대표하는 매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만의 차별화된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저희 파트너들인 것 같아요. 저
저희 파트너들이 라떼아트 한국 챔피언이 있고요. RCM도 저희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RCM이 뭐예요?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매장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역을 담당하는 커피 전문가가 있고요. 그 전문가들을 또 양성하고 교육하는 RCM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유명한 엠버서더가 있습니다. 네. 이 스타벅스 1호점이 역사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이 매장의 전 점장님이셨고 현 점장님이신데 좀 어떠세요? 여기 근무하시면. 가장 솔직하게 말하면 부담스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들의 행동 하나, 음료 퀄리티 하나가 물론 아니겠지만 고객분들한테는 스타벅스를 대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부담감이네요. 네, 맞아요. 제가 여기 일하면서 딱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매장은 스타벅스에 가장 오래 온 손님이 있는 매장이고 스타벅스에 가장 오래 근무한 파트너가 있는 매장이라고. 스타벅스 1호점 파트너로서 가져야 될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자랑스럽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훈훈하네요. 스타벅스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스타벅스 이런 분위기 맞습니다. 헬레는 여기 매장 얼마 만에 와보세요? 한 2년 전에 와봤었고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다 기억이 나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파트너들이 그대로 있고 우리 커피가 있고 사실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것은? 99년이네요. 오, 여기 어디 계신 거네요, 그럼? 와,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와, 방송국 카메라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옛날 사진 보니까 좀. 다시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젊어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바뀐 게 있다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항상 탕탕 소리가 들려요. 지금은 버튼 하나 누르면 커피가 쭈르륵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커피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라마르조꼬라고 하는 그 수동 기계가 탕탕 쳐야지 프레스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항상 리듬처럼 바쁠 때는 빵빵빵빵 나오고 좀 한가할 때는 고객님 적은 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명절 때 귀향을 하니까 서울은 텅텅 비잖아요, 보통은. 네. 그래, 이번에는 조금 쉬나 보다라고 해서 파트너들도 얼마 없이 늦게 문을 열었어요. 근데 왔는데 줄이 그냥 쫙 서 있는 거 바깥에. 고객분들이 다 귀성을 하신 거예요, 서울로. 스타벅스를 오려고? 스타벅스를 오려고. 막 대구, 부산에서 귀성을 해가지고서 줄을 다 바깥에 쓴 거예요. 그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아, 되게 인상 깊은 고객분들 중에 헬렌이 아마 근무하실 때 오셨던 고객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25년 전에 학생이었을 때 여기로 왔었다. 그리고 외국분들도 한 10년 후에 방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막 사진 보여주시면서 When I was young 하는 건가요? 아, 맞아요. 오시던 외국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때 이제 오시던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송성명을 하고 잘 있다가 제가 다른 매장을 오픈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따라오셨어요. 이 대점을 버리고 우리 매장에 단골 되셨어요, 그때. 이게 그 파트너들의 명예 같은 거예요. 단골 고객이 버디 고객이에요. 신기하다. 이게 고객님들과 단순히 뭐 커피 드리고 이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교감이 되는 거네요. 저도 사실 개인사인데요. 스타벅스 직원하고 제가 버디 고객이었는데 설마 결혼을 했어요. 와, 사형감인데요, 거의 이거? 너무 좋으시죠? 아니,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 스타벅스 코리아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히 커피만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25주년이지만 계속해서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커피와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주년을 기념해서 스타벅스의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같이 만들러 같이 가보실까요? 좀 갈게요. 너무 슬프게도 저는 여기서 슬픈 거 맞으세요?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아, 눈물 안 보이시죠? 웃고 있는데 섭섭합니다. 여기는 혹시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는 스타벅스의 아카데미라 그래서 파트너들을 교육하고 영상 같은 것들을 촬영하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일 조입니다. 오늘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좋은 이름으로.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세요? 그럼? 음료팀에서 새로 나오는 프로모션 음료들을 직접 개발하는 R&D입니다. 그럼 이번에 그 25주년 음료도 개발하신 거예요? 예, 그 중에 제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음료 기획자여가지고 전체 프로모션에 어떤 음료들을 출시할 건지 어떻게 고객들한테 소개할 건지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25주년 기념으로 나온 음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도 좀 갈아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만들어 보실 음료는 커피 대표로 나온
좋은 프렌치 바닐라 라떼 먼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프렌치 바닐라 라떼에는 블론즈 에스프레소를 사용했는데 기존 이제 에스프레소 로스트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고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원두를 사용했습니다. 시럽을 넣고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이게 바닐라예요? 프렌치 바닐라라고 해가지고 기존 바닐라보다 커스터드한 느낌이 가미된 시럽이에요. 저만 약간 침이 고이나요? 먼저 우리 헬렌이 만들어 보시죠. 옛날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실 거예요. 네. 오, 잘 하신 건가요? 아주 완벽하게 잘 해주셨어요. 스톤의 분리와 완벽한 색감. 교과서 적인 답변. 오. 짠짠. 네. 자, 25주년 축하합니다. 네. 근데 진짜 입에 넣기도 전에 향이. 네. 블론드가 주는 화사한 향이 먼저 느껴지고 바닐라 라떼지만 좀 더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게 이 음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스타벅스에서는 또 못 먹어보던 바닐라 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거. 네. 저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서 먹어도 될 만큼 맛있는데요? 네. 네, 이거 정말 인기가 지금 아주 최고로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그리고 부드러운 커피 딱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25주년에는 외국에서 그 핫했던 레시피들을 가져오는 게 가장 키포인트였는데 외국에 있던 프렌치 바닐라의 모티브만 갖고 오고 맛 자체는 저희 우리나라 고객님들이 좀 좋아해 주실 맛으로 저희가 재해석한 그런 음료입니다. 신메뉴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고객분들이 어떤 음료를 원하실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책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면서도 영감을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성적인 부분하고 감성적인 부분이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미로워갖고 잠깐 침이 약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감성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나 재미들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고객들이 어떤 맛을 더 좋아할까, 어떤 맛을 더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볼 제품은 제주 팔삭 자몽어니 블렌디드입니다. 팔삭이요? 팔삭이 뭐예요? 제주에서 현재 재배하는 팔삭이라고 하는 과일을 이용한 블렌디드인데요. 자몽과 비슷한 종류의 과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고객들이 사랑하는 자몽어니랑 두 개를 합친 제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죠? 만드는 건 좀 간단한데요. 저희가 미리 베이스를 만들어 뒀는데 여기 선에 맞춰서 자몽원이 있었는데 자몽 껍질 같은 게 같이 있어서 요거를 같이 넣어서 갈아 주셔야 돼요. 끝이에요, 진짜? 너무 너무 간단한데? 저희가 여기 많이 넣어도 돼요? 적당하게 넣어요. 실제로 사이렌 오더에서는 고객님께서 커스터마이징해서 허니시럽 조금 더 넣을 수 있긴 합니다. 매장에서 이거 눌러놓고 딴 것도 막 하는 거죠? 시퀀싱이라고 부르는데 하면서 다른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둡니다. 잘한 거겠죠? 자르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큰일 났다, 안 나온다. 흔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서 부어주시면 돼요. 잘 만들어졌는데요? 됐나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짠, 팔싹. 새콤하고 상콤하고 맛있네요. 슬러시 같은 제형이어서 가장 여름 뜨거울 때 잘 어울리는 그런 음료예요. 더운 여름에 딱 먹기 좋네요. 원래 스타벅스 자업오리 숙취해소 음료도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과음 하신 다음날 꿀물이 그리울 때 스타벅스 자업을 또는 쿨라임 두 가지가 잘 나가요. 카페인이 자몽오니 블랙티에는 들어있거든요. 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인 없이도 드실 수 있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넌카페인 유저분들도 즐기시기 좋은. 그럼 이게 지금 카페인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고객으로 매장 가실 때도 있잖아요. 네. 사람들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항상 인사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매장에 앉아계신 고객님들 중에 프로모션 음료 몇 분이 시켰는지 맨날 보고 있어요. 음료팀에서 개발하신 음료 중에 진짜 많이 팔렸다 하는 거 있어요? 슈크림 라떼인 것 같아요. 봄을 알리는 슈크림 라떼요? 한국 스타벅스에서 개발한 제품이거든요. 계속 나오는 스테디 셀러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희도 늘 마음속에 그런 음료 하나
기획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획하고 파트너들이 다 잘 만들 수 있는 쉬운 레시피 이런 것들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음료 맛도 가장 1번이지만 어렵게만 만들면 또 일관된 맛을 또 제공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파트너들은 워낙 많은 음료를 만들다 그렇죠. 보니까 좀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전국에 있는 어느 매장에 가셔도 다 똑같은 맛을 느끼셔야 되니까 계획하고 계신 새로운 음료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외국에서만 드셔보셨던 엄청 핫한 비주얼의 음료를 이번에 저희 고객들한테 좀 선보일 예정이에요. 오늘 음료 사실 처음 만들어봤어요. 어땠나요? 오늘 헬렌도 오랜만에 음료 만들어보셨는데 로이는 지금 당장 매장 달려가셔서 이대로 근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 극찬인데요? 헬렌은 어떠셨어요? 감히 알려드릴 것도 없이 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고객님들의 이 사랑을 그대로 더 전달해드릴 수 있게끔 스타벅스가 더 발전하고 고객들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25살 정말 축하한다. 앞으로 스타벅스가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커피 브랜드 이상이 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파트너들과 함께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이님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1일 조이로서 1호점 오픈부터 쭉 근무한 헬렌을 만나가지고 스타벅스 1호점 둘러보고 25주년으로 나온 메뉴까지 한번 만들어보고 먹어도 봤는데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스타벅스 코리아가 우리 곁에서 고객님들 곁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25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음료 또 푸드들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스타벅스 가셔서 한번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신에게 소원을 빌자 또 어디 없는가.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귀여운 꼬마 아가씨 고객님, 주문하신 제주 팔싹 자몽어니 블렌디드와 프렌치 바닐라 라떼 나와 있습니다. 이 바보야, 우리 25주년인 거 까먹었어? 내가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 먹으라고 준비했으니까 얌얌 맛있게 먹도록 약속. 우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앞으로 쭉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약속.